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3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지났던 걸 보니까 3개월, 4개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또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또 관심을 보여서 매주 몇 번씩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감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제가 말하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찍는 것보다 좀 이렇게 좀 백야도 나와봤습니다.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맨날 뭐 식상한 것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랑 한 번만 지금 한 20, 30분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엔터테인밍 하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켓의 비논리적 증권시장의 비논리성과 이것에 대한 원인, 그리고 이런 비논리성을 가지고 가는 그 리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시장, 미증권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이상 이 업계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20년 전에. 지금 제가 경험했던 거, 그다음에 배웠던 거, 학교에서 이런 논리나 이런 그 노하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현재 마켓에 대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비논리성과 어디로 뜰지 모르는 주식 가격이 사실 굉장히 제가 업무적으로나 이 시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루는 포트폴리오들 볼 때 그냥 어려운 점들이 참 많다. 그래서 사실 증권 시장이란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쑥스러울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얄팍한 지식들, 2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들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지금 상황이 마켓이 어떤 것이 있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2018년 이제 대부분의 실적 발표들이 이제 큰 회사들 위주로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79%의 회사들이 지난 8년에 어째 지난 10년 거의 10년 동안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익을 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이런 발표가 나면은 지금 마켓을 한 발로 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적 발표가 있은 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다음 날 장들이 올라가는 이제 실적 발표가 좋다고 평가가 났을 경우는 최소한 한 1.2%에서 2%대로 이제 마켓이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0.5% 평균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0.5% 정도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케이스였죠. 지난 10몇 년 동안. 근데 이번에는 전 회사 실적 발표가 거의 80% 이상의 회사가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마켓에서 반응하는 건 0.5%밖에 그거를 올라가지 않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보통 1%에서 2%, 2%가 넘었어야 되는 숫자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그 트럼프의 그 법인세 인하, 아주 그 20% 정도를 이제
아주 현격하게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평균적으로 볼때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세금 후그 어떤 그 인컴이 한7% 정도 늘어난 그런 아주 좋은 실적이 있음과 동시에 택스까지 안 내게 되면서 덜 내게 되면서 법인세 인해서 훨씬 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켓에서는 0.5%밖에 안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좀 힘든 상황이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는데 보통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사분기의 실적은 좋지만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커머디티 있죠? 커머디티가 한국말로 모르겠습니다. 커머디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라든지 철강이 올 초에 비해서 30%가 더 올라갔어요. 원래 그거는 트럼프 정부가 원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에다가 관세를 부침으로써 미국 철강 산업을 살리겠다라는 취지에서 있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지금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걸 대책을 세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금값이 올라가는 거죠. 금값이 1000불대였다가 원수당 지금 1300불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듯이 좀 상관관계들이 있어요. 금값이 올라가면은 스탁 마켓에서 이제 그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 월초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지만 S&P 500도 올라갔습니다. 금값도 올라가거든요. 이런 현상은 참 보기가 드문 현상입니다. 굉장히 보기가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뭘 예측하기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저희가 미국 증권시장의 지금 전체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또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를 주도하고 있는 여러 하이텍 회사, 특히 여기가 이제 실리콘밸리 쪽이니까 하이텍 회사들의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지금 있는지.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FANG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FANG. FANG이라고 이제 일컬죠. 그러니까 마켓을 주도하는 기술주를 한마디로 줘서 FANG이라고 합니다. FANG요. 여러분들 이제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리 정했어요. F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F가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A가 뭐겠습니까? F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A가 뭡니까? 아마존. N이 뭡니까? 넷플릭스. 그 다음에 G가 구글입니다. 이걸 이제 이 마켓을 주도하는 기술주 중심으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말할 때 빵이다. 빵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빵 주식은 기본적으로 must have 아이템들이죠. 그 옆에 있는 숫자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빵. 지금 오늘 현재 5월 4일, 2018년 5월 4일으로 지금 주당 가격이 되는데 페이스북 176불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를 고객들의 정보를 페이스북의 정보를 50밀리언이죠. 5천만 명의 정보를 러시아에 어떻게 하면 넘기게 된 사례죠. 그때 이제 CEO가 국회에 가가지고 또 어디 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60불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15% 정도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176불대입니다. 아직도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놀만한, 근데 지금 차 팔아가지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옆에 있는 숫자가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84라는 게 있습니다. 84가, 뭘까요? 맞춰보시죠. 뭐, 84가 뭔지. 이게 profit margin입니다. profit margin. 차 팔고 뭐 포드 이런 거 해가지고 몇 프로인데 3% 5%대입니다. 강성 노조,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철강 노조나 강성 노조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분들 뭐 펜션부터 해서 펜션이 없는데 그 철강 산업 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있어요. 아직 펜션은 없는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페이스북 하게 되면 입장에서는 프로핏 마진 84%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지금 장차 굉장히 어떠한 다른 사업 분야를 넓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말씀 드리는 게 이제 좀 힘들겠고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주로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들이 많이 사용하죠. 새로 이제 다크호스가 생긴 게 스냅챗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스냅챗. 스냅챗은 지금 10대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도 지금 하루에 이 스냅챗을 사용하는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191 million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조금 지금 주춤하는데 페이스북에서 특히 영 제너레이션 10대 20대들이 스냅챗을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좀 약간 우려되긴 하지만 스냅챗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약간의 이슈가 있죠. 이제 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할 때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이게 부분이 있고 또 유럽에서는 10대들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그 조금 더 강화시키는 사용자의 어떤 그 비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법이 강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스냅챗은 향후 뭐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브스크라이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뭡니까? 애플이죠. 애플이 지금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한 한 3년 됐습니까? 이제 한 2년 반,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전에 주로 이제 70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70불, 80불, 지금 183불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런 수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탁 값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이제 미국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투자하는 분들, 한국에서 뭘 투자하고 뭘 투자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성숙된 그 시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한국에다 뭐, 전 한국 주식시장을 잘 모르고 우선은 어떻게, 뭐가 움직이는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할 때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플도 지금 프로핏 마진이 38%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프로핏 마진이 얼마나 나오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정부가 작년에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코퍼 텍스 웨이스를 32-33%였는데 지금 15%로 낮췄잖아요. 그러면은 유럽이나 이런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미국으로 가져오겠어요? 안 가져오죠? 미국이나 미국에 두는 거나 코퍼 텍스가 뭐 그만큼 막 뭐 유럽이나 이런 아시아 쪽에 있는 그 코퍼텍스도 비슷하니까 오히려 그럼 미국을 가지고 오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은 4월 달에 지금 4월 한 며칠 안 됐어요. 일주일밖에 발표 애플에서 뭐 했냐면 150 billion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들어와서 debt 그러니까 빚진 거를 빚을 갚고 코퍼텍스한테 갚고 나머지는 다 그 인베스터한테 디비드로 주겠다.
그런 바람에 한 7%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탄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마존은 지난 1년 동안 무섭게 올라왔어요. 지금 1000불대였는데 지금 1580불대, 50% 이상이 올라왔는데 지난해에 비하면은 프로핏 마진이 24%입니다. 프로핏 마진이 24%. 예. 아,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존은 딜 그 아시죠? 여러 비즈니스 모델은.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홀푸드를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게 또 어트랙트 하면은 내가 물건을 사서 들어가서 그냥 가지고 나옵니다. 뭐 이렇게 계산대가 아주 복잡하게 서고 뭐 캐시로 주고받고 그러면 돈 뭐 거슴돈 돌려주고 뭐 카드를 긁어서 뭐 삐거리고 뭐 번호 누르고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캐셔가 없기 때문에 물건 사러 들어갔다가 물건 집에 놓고 그냥 나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겠어. 나중에는 결국은 그 모델이 이제 어떤 모델로 가냐면은 소형 비행기 저 이렇게 소형 비행기를 이용해서 드랍한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각 가정에 딜리버리를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동으로 지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테크놀로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500불대입니다. 주당 가격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는 지금 현재 320불 선이고 이게 서브스크라이브 보니까 무비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뭐 텔레비전 시청할 때 넷플릭스가 있는데 320불인데 지금 마켓 리더예요. 리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핏 마진이 얼마입니까? 보이세요? 40%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근데 향후 한 2-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400불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400불대씩 주당당. 그래서 지금 프로핏 마진도 좋고 서브스크라이브도 늘어나고 단지 이제 후리라는 거죠. HULE라는 이제 경쟁사가 한 20밀리언을 서브스크라이브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하고 또 한 딜이 있을지 앞으로 좀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인수합병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쟁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할리우드에 있는 어떤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글이 1049불대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핏 마진이 반이 넘어요. 56%입니다. 근데 그 지금 프로핏 마진만 따져봤을 때는 지금 금융 회사가 퍼포먼스가 우수하지 않습니까? 우수해요. 근데 이게 마켓에 반영하는 그 어떤 주가가 100%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이제 예를 들게요. 두 가지 이제 큰 다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두 가지 회사 중에 테슬라 얘기를 할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300불이 넘었었고 이제 모델 S 그다음에 모델 3 그죠? 그다음에 모델 S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차를 만들 때마다 그 빚을 계속 줘서 지금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그 캐시가 다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저께는 그 인베스먼트 콜이 있었는데 그 애널리스트들하고 싸웠어요 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주식 사지 마라. 이렇게 뭐 부정적인 의견이고
심지어는 이제 본헤드 멍청이들아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한 7%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또 한 2%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정할 때 이 앨런 머스크가 그 모델 이름을 섹시라고 하는 첫자 있잖아. S E X Y. 그러면 E를 3으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델이 S가 나왔고 그 다음에 X, SB, X가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3가 나왔죠. 그 다음에는 모델 Y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나오면은 그거를 프로덕션으로 가서 그 니드, 그러니까 디맨드에 계속 나와야 되는데 차를 오다 해놓고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빚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실 때 보면 펀더먼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구조가 빚, 데트 레이시오가 점점 높아지고 캐시는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그 애널리스트한테 본헤드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CEO가 너 그럼 사지 마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올라간단 말이죠. 300불대란 말이죠. 280불에서 300불대. 그럼 제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배운 그 어떤 마켓에 그 하는 건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사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냐면 드라이빙 일렉트릭 드라이빙 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운전이 가능한 전자 제품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백몇십 년 동안 만들었던 그 기름으로 떼는 차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노하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냥 배터리만 밑에 바닥에다 깔아놓은 차거든요. 근데 지금 도전적으로 지금 많이 받고 있죠. 이제 그 지금 300마일대로 가는 차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들, 100% 전기차들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포드도 있죠. 그다음에 그 BMW, 머세디에서 그런 차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그거를 대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바구라는 AVGO라는 회사가 있어요. 220불대입니다. 220불대는 지금, 퀄컴이랑 이 아바구라는 회사가 퀄컴을 인수합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프리미엄까지 주면서 미 정부에서 그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5세대 그 통신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단지 CEO가 인도네시아계 중국계 미국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지금 말이 지금 나왔는데 참 이렇게 억울하죠. 그 CEO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핏 마진이 아마 아바고 같은 것도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50% 49%예요. 그러면 많이 팔고 반이 남는 거예요. 무슨 그 넷 따지면 또 이제 줄어들겠지만 그런 와중에 그 주식 시장이 260불에서 280불 때는 돼야 되는데 지금 220불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게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고 또 AI가 들어옴으로써 그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예측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막 가는 그런 또 전략을 구사하는 회사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스페큘레이티브한 그러니까 하루 들어왔다가 하루 빼고 뭐 이러한 그러니까 하루의 등락이 라지캡과 같은 경우도 3, 4% 이상 되기 때문에 팔고 빠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마켓에서 물을 흐려놓고 큰 돈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므로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주식시장의 어떠한 그 안정권, 안정적인 투자가 조금 불가능해지기 시작했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런 들쑥날쑥한 변화에 그 어떤 시대에 이 불예측성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지혜롭고 그또 안정적인 수입을 낼수 있는가라는 전략을 뭐 많은 회사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작년에는 또 다른 이슈가 있었고 또 올해는 또 올해에 되는 나는 또 다른 이슈가 생기고 내년에는 또 다른 또 이슈가 생길 거예요. 지금 내년에 예측하는 거는 그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FD 그 중앙정부에서 지금 재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지속적으로 그 이자율을 올릴 겁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지수들이 좋기 때문에 그 지수 미국의 인덱스들이 좋습니다. 뭐 지금 거의 뭐 잡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풀리 그냥 뭐 잡은 있습니다. 어디나. 그래서 지금 뭐 4%대거든. 4.5%에서 5%. 곧 여기가 complete employment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면. 미국은 항상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턴오버 레이시. 그게 이제 5%입니다. 5%. 보통 5%면은 경제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증권시장에 대해서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구도를 지금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세계적인 현상이고 또 한국에는 어떠한 전략들이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그런 방향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들 수가 있어요. 새로운 그 어떤 코릴레이션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 번 많이 하고 있고 그 전체적으로는 뭐 저희 폴리폴리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1분기가 지났는데 7% 정도 보수적인 그 폴리폴리오 같은 경우는 7%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신다면 저희가 예측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좀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